악기를 연주할 때 가장 필요한 거 어떨까요? 최소한의 힘 아닐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뭐 네, 뭐 우리가 악기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뭐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네.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겠죠. 뭐 이거를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이론이 될 수도 이론이 있겠고요. 듣고 뭐 그리고 뭐 악, 센스? 그쵸, 뭐뭐 음악적인 뭐 감각 예. 아니면 악기를 연습하기 위한 좋은 컨디션, 아, 뭐 그렇죠. 예, 뭐. 체력과 집중력과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악기라는 게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퍼포밍,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이 그렇죠. 필요하죠. 물리적인 힘이 필요하잖아요. 건반을 치기 위해선 이런 팔의 힘이 필요하고, 기타도 마찬가지고요. 드럼도 이렇게 뭘 치고요. 불려면 폐활량도 필요하고, 뭐 손가락. 손의 힘도 필요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물리적인 힘을 연습하는 거, 이거 사실은 우리가 강조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란 그렇죠. 말이죠. 특히 기타를 칠 때, 우리 이런 핑거링을 오랫동안 지속하기 위한, 이거 5분 동안 크로마틱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기타도 스트로크 있고 꾸준하게 탁 템포 엄청 맞춰갖고 오래 어렵죠. 치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집중력과 어떤 그런 음악적인 감각을 떠난 단순한 정말 물리적인 근지구력 훈련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실 자주 잊고 살아요. 그렇죠. 그쵸? 뭐 그래도 연습을 하면 그거에 필요한 근지구력이 조금씩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더 연습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 근지구력에 대한 연습은 안 해요. 따로 하지는 맞아요. 않아요. 그렇습니다. 딴 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 채워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뭐 빠른 연주를 한다던가 아니면 되게 긴 시간 동안 일정한 연주를 한다던가라고 했을 때, 이런 근지구력이 밑바탕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연주의 전체적인 퀄리티 자체가 확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물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습법은 각각의 개개인마다 민간 요법도 많고 노하우가 많았을 알겠습니다. 텐데, 뭐 테니스공, 난 테니스공. 저도 저뭐 있었냐면은, 새끼손가락이 우리가 보통 지금 야가죠. 근력이 제일 없잖아요. 안 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주번을 할때 맨날 이 쓰레기 봉지 같은 거를 새끼손가락으로 요렇게 들고. 들고 이렇게 가갖고 쓰레기 버리고, 뭐만 들릴 있으면 하여튼 이걸 썼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버스 손잡이 네. 키가 좀 커갖고 동그란 건안 잡고 막대기를 잡는데 이렇게? 이렇게 F코드로 잡았어요. 아, 이렇게. F로? 다들 그렇게. 뭐 다들 하나씩 하죠? 저는 맨날 했던 게 수업 시간에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 1-3이랑 2-4-3-1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 있는 거, 이거 올리는 거. 이거는 이제 이 신경 분리하는 예, 훈련이라고. 네. 저는 이거. 이거랑, 네. 그리고 저 이거 찢는 거, 이거 아, 90도로 이거. 그것도 많이 책상 모서리에다 이거 찢는 이렇게 거. 많이 하죠, 지금. 그죠? 이게 찢다 보면 90도로 안 찢어갖고, 제가 이걸 좀더 극한으로 만든 게 이거예요. 아, 이거 90도로 거기 찢어지잖아요, 이거. 모서리에다가 네. 대고. 모서리에다 이렇게 오우, 90도씩 예. 찢어져, 이거. 오우! 제가 이게 워낙에 이게 뻣뻣해가지고, 와. 이거를 맨날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좀 부드러워진 게 이거거든요. 아, 그렇지. 저는 이거랑. 이렇게 줄을 걸어놓고 네. 이렇게 프레스를. 그쵸. 예, 이거. 다들 이렇게 이 짓들을 하는데, 이게 사람들 중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고무줄을 묶고, 그 이거는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차고 다닌다든가, 댕긴다든지 아니면 뭐 저기 드래곤볼에서 예뭐 무거운 무거운 전투복을 쪽을 입고 입고 딱 됐다 뭐 벗었는데 쿵뭐 이런다든가, 이런 거예 아니면 뭐 럭키창에서 되도 않는 강철 팬티 뭐 이런 걸 입고 예 다닌다든가, 뭐뭐 그런 거 여러 가지 그런 뭐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이게 딱 그런 아이템이에요. 사람들이 고무줄을 끼면서 이 근력을 연습하는 걸 보고 아예 저런 시스템적으로 딱 갖춰졌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해서 나온 게 바로 오늘 같이 리뷰할 핑거스파이더였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사설이 길었냐? 이건 보여드리고 끼면 끝이거든요. 이게 없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라지, 미디엄, 스몰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라지를 미리 아까 세팅을 해놨어요. 이거 세팅이 아니라 이게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딱 보시면은 이 시스템을 아시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에 끼우고 여기 밴디지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스트레치를 하기 위해서 직접 벌리셔야 해요. 그러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되는 힘이, 이 힘이 그렇죠. 결국에는 요 새끼손가락 근력에서부터 오는 거죠. 전체적인 내 손가락의 그런 근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어쨌든 같은 라인 선상 위에 밴드가 오게 이렇게 되죠. 일렬로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자기의 혼자의 의지로 했었을 때 약간
중구난방으로 튀어나가던 애들이 이렇게 일렬로 딱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의 효과가 있어요. 원래 이게 그냥 이렇게 힘을 주면은 손이 지멋대로 나간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 일렬 선상 안에 있게 된다라는 거. 요 모델분이 참 손모양이 좋네요. 네, 손모양이 아주 좋네요. 아주 이렇게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이거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물론 네. 이게 지금 제일 하드한 제일 하드하게 세팅해놓긴 했는데 자 여기 안에 볼게요. 단계별 강도 조절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밑에 기본 하부 밴드가 있어요. 여기 아래쪽 밴드 보이시죠? 네, 이게 네. 기본으로 장착돼 네, 있고. 하부 밴드가 있고 이 상부 밴드가 있는데 이 상부 밴드가 색깔별로 연한 색부터 진한 색까지, 네, 진한 색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연한 색이죠. 네. 이게 A, B, C 단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A, B, C를 다 장착을 해놨거든요. 네, 저는 A만 장착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장착이 빠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그냥 이렇게 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이렇게 단추 끼듯이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 네, 네. 단추 끼듯이 네. 이렇게 하면 구멍이 늘어나죠. 이렇게 벗기시면은 전부 실리콘이라서 되게 부드러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막 너무 막 다루시면 찢어질 뭐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살짝 살짝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기본 하부 밴드에다가 상부 밴드를 장착하는 건데 상부 밴드를 A를 달고 B를 달고 C를 달 수가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A, B,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BC를 달면서 레벨 1, 2, 3, 4, 5, 6. 와, 그렇게 저는 되겠네. 애초에 여기 써있지도 않은 레벨이었죠. A, B, C를 다 장착한 레벨 7, 예. 특수 레벨로 세팅해놓고 지금은 A, B가 달려있으니까 이거는 레벨 4가 되겠네요. 자, 이게 은근히 굉장히 힘이 듭니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시연해서 보여주시죠. 자, 제가 뭘 쳐. 이게 벌리기 시작할 때 크로매틱을 된다 은근히 굉장히 된다, 되게, 네 된다. 그쵸 텐션이 네. 확 생기죠. 이게 지금 제일 애기 A 저 1단계인데 네. 새끼 손가락 힘이 확실히 향상됐어요. 이거 한번 스트레치해서 네. 1, 3, 5 한번 잡아보시죠. 1, 3, 5. 네. 요런 스트레치 할 때 이제 확 오는 거죠. 네,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고 네. 하루 10분. 하루 10분만 딱 하면은 딱 써 있네요. 근력이 네, 늘어나는 게 확실히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좋다, 이거. 그러니까 좀 연주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과연 할까 싶고 그렇죠. 처음에 시작하시는 우리 초심자 여러분들이 그 지금 막 매일매일 하루에 크로마틱 막 30분씩 연습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시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고 하시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타겟팅을 해드리자면 좀 그 시기에 있으신 분들. 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누시나 제 손으로 보면 어른 손이잖아요. 어른 손이죠. 예, 근데 좀 나이가 있는데도 애기 손 가지신 분들 있어요. 손이 연약하고 이러신 분들은 필수일 것 같고요. 특히 여성 기타리스트들은 다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죠. 근력에서 네. 오는 확실히 그 맛이 있잖아요. 손맛이. 네. 이게 여성 기타리스트들은 아주 그 고감각적으로 치시는데 찐득한 맛은 좀 떨어진단 말입니다. 특히 새끼 손가락으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래서 기타리스트. 이거 딱 장착을 해보시고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쫙 벌려서 버티고 있는 게 이게 조금 힘이 든다라고 하시면은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벌리고 있는 게 뭐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뭐 굳이 뭐 네. 그래서 ABC 다 장착하면요 이거 벌리고 있는 것도 상당히 힘이 들어요. 아까 네. 제가 여기 다 장착하고 해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 그죠. 피아노 치시는 분들 네. 양쪽에다가 장착하셨고 빠밤빠밤 하시면 색소폰 아주 잘 될 것 같고요. 색소폰도 하셔도 그렇습니다.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이걸 벗고 연주를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날아갈 그렇죠. 것 같겠죠. 네. 벗어볼게요. 아까 1, 3, 5 해볼게요. 야. 이게 우리가 이 평소에 얼마나 기타를 편하게 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는 백신 같은 그런 좋다.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 이런 특수 아이템이 이게 지금 뭐 저희 버즈비에는 처음 들어온 거지만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난 판매고를 자랑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여러분들 예전에 저희 우타이트 기억나시죠? 우타이트. 네, 그런 아이템들, 특수 아이템들, 특히 네. 연습 보조 아이템들이 그렇듯이 네. 사놨다가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면 네. 진짜
끊어지죠. 그 다음부터 다시는 안 꺼내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약간 집에다가 러닝머신 사놓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비싼 빨래대를 사놓는 그런 느낌이 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통해서 정말 고급 스킬을 갖게 되시는 분이 과연 네. 얼마나 있을까 싶기는 해요. 네, 솔직히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고 연습을 하려는 의지 자체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연습 욕구를 조금 올려주고, 그리고 정말 짧은 기간 한두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실제로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더라도 이게 2만 원어치 역할 다 한다고 봐야죠. 이거 가지고 5년 동안 이거 연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없어요. 5년 동안 5년 가지도 않아요. 맞아요. 이거 뭐 거의 뭐 약간 그런 거예요. 뭐. 전자담배 같은 느낌인 예, 것 같아요. 전자담배 가지고 진짜 담배 끄는 사람 그 몇이나 돼요. 예, 여러분들 이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예, 저희가 근데, 맨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얘기해드리는 말이 있는데, 얘가 연습하는 게 아니고 연습은 당연히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이 하는 건데 여러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 뭐 드러머인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까탈스럽게 야 연습하는데 뭐 좋은 거 없냐 막 이렇게 보약 먹으러 댕기시는 분처럼. 아 네네네네. 그런데 이게 드럼 스틱을 좀 묵직한 걸 갖고 이제 드럼은 손목이 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손목을 푼다 그렇게 했는데 그 젊은 놈이 철근으로 연습을 했어요. 아, 다 나갔겠네요, 손목. 군대도 못 갔어요. 너무 심하게 했나 네. 보네요, 진짜로. 팔 손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못 해요. 이렇게 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 모래주머니 차고 다니다가 인대 나간 사람들 인대 나간 사람 많고요. 그리고 이것도요. 나가요, 예. 아니, 이것도 있어요. 그 저기 사례 보고가 네. 이거 여기 손가락 인대 무리가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네, 힘, 뭐 네, 이렇게 늙어도 고생합니다. 무리해서 연습을 하면 어쨌든 무조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건, 예. 괜히 여기다가 ABC 밴디지 다 달고 무리해 갖고 이렇게 하지 또, 마시고 또 이것도 안 야한 것 같아 그러고 고무줄도 또 해.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네, A나 네. B 정도로만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다치지 않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게 연습하시고 대단한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네. 이거 안 끼고 해도 연습할 사람들은 원래 다 하는 연습이니까. 네. 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엄청난 인기를 몰고 있는 제품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요거 요 모델분 요 네. 손 모양 요것만 봐도 만 원 어치 뽑은 것 같아요. 맞아, 요거 나오게 요렇게 네. 딱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핑거 스파이더 핸드 엑서사이저 LY01 Large. 라지. 스몰, 미디엄. 이리. 참 그리고 여기 뒤쪽에 보면은 요 재는 방법 있거든요. 예. 사이즈 차트 보면은 뭐 L이 10, 뭐 15, 17, 18, 18 뭐 이렇게 새끼에서부터 이렇게 손가락 사이즈가 나와 있는데 이게 18이 56.5mm예요. 제가 제 걸 한번 재볼게요. 제 검지가 검지가 요렇게 집에 줄자가 대부분 없으실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으시다면. 52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제가. 줄잡 하시는 데서 살짝 재고 오세요. 네, 52면은 대충 한 16.5, 17 정도 나오면 저는 미디엄 쓰면 될 것 같아요. 미디엄 쓰면 될 것 같고. 네, 그 제가 손가락이 이게 굵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 제가. 그러니까 미디엄. 요거 선생님이 저보다 조금 굵은 정도의 예, 느낌이고 저는 라지, 뭐, 라지 미디엄 이 정도라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셔도 다 맞을 것 같아요. 실리콘인데. 예, 다 네,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좋네요. 이런 종류의 연습용 그 용구가 아주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한 줄 평과 지금 평 재미로라도 하나 사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네. 말인 것 같아요. 재미로라도. 네, 저는 연습은 내가 하는 거지만 도움은 가끔 필요하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누가 도와주면 연습이 또 더 재밌으니까 잘 돼. 뭐 몇 점을 드릴까요? 이게 뭐 점수가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네요. 뭐 한 그냥 좋은 느낌.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아이디어가 네. 좋고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한국 기업이죠. 네. 잘만들었네. 77. 네. 재밌는 제품 만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던 얘로 그냥 뭐 연습에 네. 새로운 어떤 좀 리프레시를 하는 자극제가 되든 여러분들이 이것 덕분에 다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재미있는 제품 핑거 스파이더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다양한 네. 다음에도 스파이더예요. 아, 그렇죠. 얘는 핑거 스파이더인데 쟤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네, 다른 스파이더, 네, 범인 잡는 스파이더 또 있죠. 네. 네, 이름은 같지만 완벽하게 다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십시오. 채널 고정해주십시오. 기아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스.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펙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